이재명 지사가 100인가요? 상당히 구체적 안을 제시를 했던데. 네. 구체적으로 당장 뭐 연 50만 원 힘드니까 일정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연도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미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게 누적돼서 이제 지금 성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 전이 평가하기는 어때요? 설득력 있어요? 아니? 이거 자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재원 마련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설사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다른 수단이 더 효과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다섯 개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개? 세 개. 오이 많이 주셨네. 별 몇 개 주실래요? 국민들한테 문제점과 명암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한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도 한 4개 정도, 한 4개 정도. 네 개? 제가 3개 줬는데 다른 당에서 4개를 주면 제 입장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야.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이 던진 것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 1회 처음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걸 또 주목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네, 그렇죠. 이분은 네.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네.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완전히 좀 이제 차별화가 네. 됐거든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불안한 그런 고용 형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 그게 지금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려면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반대로 또 노동 의욕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오히려 더 그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나 정말 어려운 1분위 계층들한테 오히려 더 일자리 주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반대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 논의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이 먼저예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먼저예요? 그거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재원 문제라는 가장 큰 이제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돼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합당에 계신 분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분이 홍준표 우리가 지난주 모셨던 분은 사회주의 배급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운영 안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다? 우리 당의 소속인 분도 아닙니다. 아하, 제가 그렇게 뭐 빠져나가는구나. 이야기할 건 아닌데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 당에 속해 계신 분 유승민 의원은 검토해보자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 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K기본소득이라는 또 이분 용어를 참 요즘 좋아하시더라고. 민주당으로 가면 이낙연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지지 입장인 거죠? 민주당으로 가면 이낙연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지지 입장인 거죠? 취지는 이해한다. 기존 복지 체제를 대체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논의는 해보는데 본인도 약간 확신은 아직 안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두 분에게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네.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논의를 환영합니다. 한국형? 누구 따라가는 거야 지금? 네. K형? 한국형. K? 한국형 들어가면 대부분 안 좋은 거던데. 복지국가로 가는 논의를 환영합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저는 먹튀하지 마라. 인원쟁을 막 크게 해놓고 오늘 갑자기 우리 언제 그냐는 듯이 딴 거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그냥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튀하지 마라는 얘기를 저는 한 줄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